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에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남에 사는 친척을 통해 나주의 시리아인 일가족 8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 속에 시민들의 빼앗긴 일상과 변화를 조명합니다. 올겨울 잦은 눈 때문에 도로 파임 현상, 즉 포트홀이 급증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날마다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포트홀이 워낙 많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맡게 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오늘 착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구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남에도 유입됐습니다. 나주에서 폐차 부품을 수집하는 시리아인 일가족이 경남에 사는 친척에게서 집단 감염됐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 접촉을 통해 전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폐자동차 부품 수집업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시리아인 A씨가 지난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등 모두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A씨의 매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4일 A씨가 경남 김해를 방문해 매형을 만났는데 매형은 지난 연말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A씨의 매형과 A씨가 확진됐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두 사람에게서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은 일가족 8명이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갔는가 어쨌는가 그때 만나가지고. 방역 당국이 시리아인 일가족이 접촉했던 나주 지역의 내 외국인 74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확산에 대비해 시리아인들이 접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지역의 폐차장 51곳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인 54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또 다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일부 시군에 또 시리아인들이 있으면 좀 검사하게끔 그렇게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리아인 8명 가운데 4명은 퇴원했고 A씨를 포함한 4명은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료를 받고 있는 일가족을 특별 환자로 분류하고 검체 검사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누적 확진자는 1,800명을 넘었는데요. 이제 그만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을 텐데 올해 들어서 확산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년. 그동안 1,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8명이 숨졌습니다. 교회와 방문 판매업체, 요양시설과 병원, 그리고 교도소까지 바이러스는 거점을 옮겨다니며 잇따라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교사라서 수업 측면에서 힘든 점이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광주의 진단검사 건수는 52만 건. 시민 3명 가운데 평균 1명꼴로 검사를 받았고 3만 7천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시민 모두가 고통받으면서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었어서 원래도 사람 잘 못 만났는데 더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들었고 또 주변 사람들 보면은 취업이 확실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의 일탈 때문에 확진자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확산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다 같이 노력 해서 빨리 체제 옛날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물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좀 문제가 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각성을 해야 될 게고. 설 연휴가 지나면 광주 전남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 나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 지난 1년은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시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반면에 막연하게 느꼈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유흥시설 등에서의 집합 금지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풍경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유흥가는 불이 꺼지고 대신 강제로 집에 머무르는 시민들이 늘면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었습니다. 실제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인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단속된 건수는 전년보다 100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바뀌었죠. 거의 모임도 중단하고 있고요. 근데 술은 혼자서 자주 마시고 그냥 둘이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익숙해지기 전엔 한없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비대면 교육이나 비대면 모임 등으로 바뀌면서 환절기마다 호흡기 질환 환자로 북적였던 병원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모두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이 이제 말하자면 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공장이 멈추고 일상에서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맑게 갠 하늘처럼 깨끗해진 환경도 코로나로 재발견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미세먼지 경보는 2019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동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의 위축이라든지 이러한 그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효과로 나타난 것 같고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비대면 진료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확진되면서 전남대병원이 폐쇄됐지만 진료는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의 실제를 잠깐이나마 경험했습니다. 외래 진료는 추후 원내 감염 확산세가 안정할 때까지 중단하고 비대면 전화 처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예정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지난 1년은 한숨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가족과 건강, 환경 등 소중한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교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밤사이 진눈깨비가 지났습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1cm가 넘는 눈이 내렸지만 그 밖에 대부분 전남 지역에서는 적설량이 1cm가 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도 날이 추워서 길이 얼어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생긴 도로 파임 현상, 포트홀 때문에 운행에 지장을 느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재작년 이맘때쯤보다 7배나 많아진 포트홀 때문에 행정당국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시 남구 이맘동의 한 도로.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도로 위에 생긴 구멍 때문에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도로 파임 현상,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실제로 타이어가 터진 운전자도 발생했습니다. 내가 터진다 보니까 앞바퀴는 피했다고 피했는데 뒷바퀴가 차버리니까 펑 소리 나는데 좀 많이 떨었죠. 그거는 왜냐하면 옆에 차량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청 앞 도로도 크게 패이는 등 광주 시내 도로 곳곳이 포트홀 때문에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달 동안 광주시에 접수된 포트홀은 2,400여 건.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던 지난해에 비하면 2배, 재작년보다는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는 물론 휠 변형까지.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 손상된 타이어 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불고기졌습니다. 그냥은 운전자는 핸들 제어를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현저히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차가 쏠림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죠.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은 여름철과 겨울철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겨울에는 제설 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이 부식력이 강해 아스팔트를 약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약해지면서 포트홀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겁니다. 광주시도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과 보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한 개 반 5명이서 움직여서 포트홀을 보수하고 다니고 있고
우기철 다음이라든가 눈이 온 다음에는 저희 그 세 개 팀을 총동원하고요. 올겨울 폭설과 극심한 기온 변화로 바로바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282명이 숨진 가운데 전라남도가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414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정비, 마을 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사고 위험지역 경광등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이 남학 신도시에 있는 이마트 땅을 내놨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을 열기 위해 사들였다가 매물로 내놓은 건데 사겠다고 나선 곳이 주택업체여서 또다시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무안군 남학 신도시에 있는 축구장 2개 넓이의 빈 땅. 지난 2011년 신세계그룹이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열기 위해 매입한 땅인데 지난 연말 13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4년 전 인허가를 끝내고 착공 초읽기까지 갔지만 상인단체와 정치권 반발로 무산된 끝에 결국 계획을 접은 겁니다. 신세계가 알짜 입지에 매물을 내놓자 여러 곳이 입지를 했고 현재 호남권 주택업체와 계약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매각이 언제 지금 뭐 마무리된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지금. 문제는 원래 상업시설 용도인 이 땅이 주택단지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쇼핑몰, 오피스, 병원 등의 용도인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땅에 최대 1000실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무안군 아파트 값이 최근 2년 새 10% 넘게 빠진 상황에서 상업용지에까지 주택이 들어차면 도시의 생활 여건과 자족 기능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해가지고 바로 팔아먹기 편하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오피스텔 많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주거하시는, 인근에 주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기업도 편의시설도 놓친 채 아파트만 빼곡해진 배드타운에서는 결국 분양업체만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18일. 50일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며 전남도의회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거기에 맞선 주류 의원들의 본회의 상정과 보류, 또 비주류의 철회, 주류에 의한 철회안 부결, 그리고 끝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가 됐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사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91%인 전남도의회 집안 싸움은 후반기 의장 선거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잡음 최소화를 위해 당론으로 의장단을 사전에 결정하며 갈등이 수면 밖에 노출된 겁니다. 정당이 지방의회 운영에 개입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의장 선거 교통 정리를 했던 민주당은 그러나 정작 장기화하고 있는 전남도의회의 분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 기강을 잡는 당기위원회를 신설하고 선출직과의 소통을 위한 기획조정실장도 두었지만 당 기강 확립도 도의원 간의 갈등 조율도 실패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내부 자정에 취약하고 외부 조율도 통하지 않는 민주당 일색의 전남 도의회는 김승남 위원장 체제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강조하는 원칙, 공정,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 산업 핵심 기지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오늘 착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구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착수식에서 주력 투자 기업인 NHN과 투자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3지구에 국비 900억 원, NHN에 2,100억 원 등 3,000억 원이 투입돼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센터에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처리 용량과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광주시가 주최하는 AI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광주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코로나 방역 업무로 인해 찾지 못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이후 당으로 복귀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순천만에 3천 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찾아왔는데요.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이동 루트에 있는 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남사르 습지인 순천만. 농경지 주변에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3,100여 마리가 찾아와 최대 월동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국내 최대 월동지라는 타이틀 외에도 일본으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의 중요한 국가 간 경유지입니다.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연간 겨울 동안에 한 7천여 마리가 중간 기착을 하고 가는 경유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철새 루트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생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해 말. 국제 두루미 재단 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했는데 지난주 순천시와 일본 이즈미시가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이즈미를 시작으로 한국 순천만, 북한 문덕 습지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 협력 프로젝트의 단초가 마련된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흑두루미 하늘길 연구를 계기로 국가 간 평화 교류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이즈미시하고도 국제기구와 연대해서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 이동 루트를 통한 생태적 교류, 한일 합의로 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는 6개국 평화 교류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동창회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윤한덕상 첫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동창회 윤한덕 추모사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정 청장을 제1회 윤한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한덕상은 전남대 의과대학 출신인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2019년 과로로 순직한 뒤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여수, 고흥 등 도내 7개 시군 122개 섬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과 차량 운임 137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생활 연료, 식료품 등 육지보다 비싼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 물류 운송비 17억 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여학생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광주시 교육청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의 의견을 들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